물 두 개를 준비를 했고요. 네. 크릴 오일과 기름을 네, 똑같은 양을 준비를 했습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일반 기름이 물에 녹는지를 한번 먼저 보고 네. 네, 크릴 오일을 볼게요. 아, 일반 기름이 당연히 물에 안 녹죠. 요거 그냥 네, 우리가 뭐, 흔히 하는 식용유입니다. 네. 요거 이렇게 당연한 거지만 넣어봤을 때 자, 넣어봤어요. 혹시 모르잖아요. 한번 우와, 컨디션 좋으면 잘 쳐서, 네. 쳐서 볼까요? 바로 분리되는데요. 잘 쳐서 볼게요. 자, 녹는다. 자, 이렇게 되면 녹나요? 녹은 것 같은데 다시 정확하게 층이 분리되고요. 진짜 물과 기름이네. 야, 안 섞입니다, 이거. 하지만 반대로 크릴 오일을 물에 섞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실게요. 비슷하지 않을까, 오일인데? 자, 섞어줍니다. 자, 섞어. 자, 똑같이. 가자. 식용유처럼. 섞였어. 석이었습니다. 아~ 옆에 있는 건 이렇게 같이 휘휘 저어서 분리가 됐는데 네. 완전히 섞여 크릴 오일과 물이 섞인 건 그냥 그대로 섞여서 오, 있죠. 우리 몸은 결과적으로 한 60%가 물로 되어 있고 네. 소와 액도 대부분 다 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과 친하다는 거는 소와 흡수, 이동, 대사에 굉장히 유리한 네. 면을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인지질 때문에 크릴 오일도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된다는 알겠는데 이게 정확히 우리 혈관 건강을 어떻게 지켜준다는 거예요? 맞아요. 네. 자, 그래서 크릴 오일의 또 다른 효과를 증명할 실험입니다. 바로 기름이 기름을 녹이는 신기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. 크릴 오일의 친유성 실험 되겠습니다. 앞에 보시면 유리관에 돼지기름을 넣어놨죠? 그 돼지기름 백색 혈액으로 보시면 되겠고요. 여기 밑에 좁은 길을 우리의 혈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 이제 얘들을 넣는 거죠. 자, 들어가봐. 기름 좀 넣어봅시다. 좀 네. 너도 뭐 별 상관없죠? 넣어보고 싶은데도 깜빡해서 좀 내려가지 않습니다. 기름만 나네요. 자, 그럼 이번에는 크릴 오일을 섞은 물을 넣어 보겠습니다. 물과 크릴 오일이 섞인 건데. 얘는 들어가면서 벌써 일단 넣어볼게요. 벌써 막 섞이고 있어요. 자, 좀 이제 자, 이렇게 한번 설마 쭉 섞어 봅니다. 아, 내려오고 있네요. 자, 보이십니까? 뚫렸어. 혈관을 뚫어주는구나. 아, 이게 지금 이게 끈적끈적한 게 네. 얼마나 기름이 많았는 줄 알겠죠. 그러니까요. 결과적으로 혈액만으로는 백색 혈액을 잘 녹여서 못 갖고 가는 것들을 이 인지질이 들어가게 되면 또 크릴 오일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것들을 잘 섞이게 해서 잘 움직이고 뻥 뚫려주는 그런 효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뭐 중성지방 또 나쁜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을 떨어뜨리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. 네.